첫 페이지는 프로젝트 서머리입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동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보실 때는 내용이 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 버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베이스드 마네터리 엔티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오픈 해시 블록체인입니다. 오픈 해시 블록체인. 그죠?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오픈 해시를 기초해서 마니터리 엔티티 혹은 뭐 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니까 모든 종류의 마니터리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가 크런시 이슈. 발권이라고 그러죠. 발권. 발권이고 그리고 뱅킹. 이제 이거는 은행이 되는 거죠. 스탁 익스체인지는 증권 거래. 그리고 보험. 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더 있어요. 딜리버티브 마켓. 마켓도 되고 트랜잭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랜잭션. 그것도 뭐 또 뭐라고 그러냐 선물 포워드 RDM가 되나요? 포워드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랜잭션 이런 것들 파생 상품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커런시가 우리가 말하는 스탠다드 커런시입니다. 알드 크런시. 이전에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요 비슷한 강의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관련되는 강의를 찾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나 다른 학습자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 디지털 크런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24시간 이내에 누구든지 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또 아니면 해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커런시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와 다릅니다. 이건 많이 달라요. 디스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크립토 커런시 is different from current crypto token such as Bitcoin이나 or 뭐 Ethereum이나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the former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겁니다. NIP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퍼머 이거 NIP이죠, 그죠? NIPs is 그냥 the 퍼머가 아니고 the value군요. The value of the 퍼머 is backed by power 권력에 의해서 그 사용 그 가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슈퍼마켓, GS 편의점 가서 비트코인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콜라 사 먹을게요. 하면은 편의점 주인이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폐로 인정 안 한다면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 돈을 내가 5만원짜리를 내놓고 이걸로 콜라를 사 먹겠다. 그러면 편의점 주인이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크런시 여기서 발행하는 스탠다드 크런시 표준 통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표준 통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 화폐, 표준 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표준 통화 NIP을 내게 되면은 편의점 주인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5만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지게끔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도 또 다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그죠? 리걸 스테이터스를 가지는 거예요.
status, legal status, 그래서 피아트 크런시, 피아트 크런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걸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하나요? 상업은행이라고 얘기하나요? 시중은행 또는 상업은행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뭐 대출이라든가 혹은 뭐 적금이라든가 예적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죠. 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통상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가 있나요? Example, education, 교육보험이니, 그죠? 건강보험, medical service. 혹은 miscellaneous.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대한 어떤 보상, 엄브렐라죠, 그죠? 엄브렐라. 엄브렐라. 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엄브렐라 뭐였나요? 이것이 기본적인 요 시스템입니다. 또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보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기존의 보험사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증권사와 주식의 거래라든가 기타 주식의 평가, 그렇죠? Evaluation of intrinsic 내재 가치라 그래요. 내재 가치를 intrinsic value라고 얘기합니다. Value of a stock, 어떤 특정 주식 혹은 특정 채권 혹은 특정 파생 상품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평가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settlement를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라든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매수라든가 그런 것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put sale이라고 얘기하나요? forward sale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공매도, 공매수는 선물 forward와 같습니다. forward product와 선물 상품이에요. 이런 것들의 트랜잭션을 다 제공합니다. 기존의 증권사와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죠. 발권 기능, 은행 기능, 보험 기능, 증권거래 기능, 요 네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자,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이 서머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항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작성해 나갈 거예요. 그것도 다음번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을 할게요. 오픈뱅크는 어떤 뱅킹 프로젝트이고, 근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수익 사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픈뱅크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글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남겨놓고, 이거는 기존과 다릅니다. 이거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이고, 비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영리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영리 부문이 있습니다. 있다. 그러나 이 영리 부문이 비영리 목표에 공헌하는 거예요. 공헌하도록 구성되는 거예요. 영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은행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므로 기존 은행, 증권 등의 기업과는 다르다. 오픈소스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쓰더라도 아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픈소스이고 이게 GNU GPL3일 거예요. GNU 버전 3.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GNU
제가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소스 코드를 쓸 수가 있고, 소스 코드를 가져가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개해야 됩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을, 그죠? 새로 추가된 부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추가한 부분은 동일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소스 코드를 누구든지 가져가서 이 시스템으로 가지고 증권사나 은행을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은행의 코드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이 오픈뱅크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건 또한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딩을 공부하는 거예요. 코딩 학습.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진행하는지를 진행하는 과정.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실습 기회가 되는 거죠.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또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가치관과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의 삶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구현한다는 것이 이게 커뮤니티예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자체의 기본적인 이 정의가 이겁니다. 가치관과 도덕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냥 프로토타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 과정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하는, 디플로이를 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디플로이. 실제 적용하고 그리고 운영할 거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은행 시스템, 기존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 시중은행,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들, 금융서비스 기관 혹은 기업들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또는 대행하도록 구성되는 것. 실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는 거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비영리고, 기본적으로 비영리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어떤 서로의 이익, 그죠? 어느 특정 기업은 뭐죠? 기업과의 다른 점, 기업과 커뮤니티의 차이점은 뭐가 다른가요? 기업의 특징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이걸 이제 이익 오리엔티드, 프로핏 오리엔티드, 혹은 인터레스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리엔티드. 나의 주가만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나의 주가.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놔요. 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전체가 잘 살게 된다.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동체의 이익에 공헌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이런 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익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잘 사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의 이익 혹은 전부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익을 일단 상정하고, 그런 다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방법과 수단을 제공하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나만 생각하면 되지만 오픈소스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와 개인을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뱅크 프로젝트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항상 글로벌 단위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코딩합니다. 합니다. 글로벌 단위. 그 속에서 이제 개개인 그런 다음 글로벌 다음에 국가 단위의 국가 단위의 코딩 이루어지고 국가 단위 다음에 지역 단위 그런 다음에 개인과 가족 단위 이렇게 단위로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코딩. 코딩한다는 말이 좀 어감이 있어서 좀 안 맞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말이 좀 적절한 말의 표현이 떨어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계속 받아보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사업 계획서를 같이 진행하자 그러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내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오픈뱅크 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되는 재반 부문들을 하나의 기업으로서 만들어서 기업으로서 이익을 바로 해서 상장 기업 코스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장으로 간다거나 뭐 어떤 뭐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고 그 코딩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코스닥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의료, 뭐 교육, 뭐 통신, 교통 등등등의 프로젝트들을 다 코딩을 해나갑니다. 코딩을 해나가는데 이걸 보시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신 거예요. 와, 이걸 사업화하면 엄청 좋겠다 하면은 큰돈 벌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사업을 제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여러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화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화는 하지만은 기존의 기업 사업화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와는 많이 다르다. 오픈소스로 사업화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리눅스를 보면 리눅스의 어떤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우분투도 있고 뭐 민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업화되어 있는 리눅스입니다. 그죠? 근데 리눅스라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분투라는 것이 있고 민트라는 것이 있고 데비안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사업화하는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분투만 생각을 하는 거고 민트만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 리눅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도 오픈에시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그죠? 플랫폼이 있고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음에 교통 부분의 사업화 교통 사업 있고 교육 부분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의료 부분의 사업이 있겠죠. 이런 사업화가 다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와 우분투 민트와의 관계처럼 오픈에시 플랫폼과 이러한 사업들의 관계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요거 없이 요것만 따로 떼서 요것만 따로 교육 사업만 따로 떼거나 의료 사업만 떼서 병원 사업을 한다거나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오픈에시 플랫폼의 하나의 모듈로서 이 플랫폼이 발전하고 진화하도록 역할을 하는 가운데 사업화가 진행된다는 것. 그것이 기존의 사업화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기업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요 사업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이 진행되는 방향이라든가 주고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